아, 이건 아닌데. 땅을. 펩시 시작. 쬐깨. 앱트. 되돌리기 용의 장치. 얼마나 힘들게 심장을 본 건데. 암전, 꽃샘추위, 눈할퀴기. 뭐야, 애들. 홀로그램 강몸. 빛 이벤트에서 그것도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흑 마이갓. 병법서. 병법서. 내일 집에 있으면 냉기가 없다. 와, 이제 안 받아줘도 된다. 아, 이런 선임벽.
이중 시선 언제 오냐. 메리. 쓰지. 조커. 저놈의 조커는 왜 자꾸 나온대? 물음표 보고 덱 정리 하면 되지 않을까? 홀로그램 뿔. 이걸 신성을 멤버십 망치 신성. 8포션 꽃샘추위. 아니 이걸 찰싹을. 아이, 근데 눈앞에 엘리트 있는데. 도갈 스택 알고리즘.
킹선 가슬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시계. 딱딜 너무 아파. 배터리. 살려고 옆으로 왔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천천. 아이고 내 상자고 내 시계. 나쁜 놈. 스택 부팅 과정 증기 장벽. 영채와 세장? 도갈인데? 딸기 퍼포션
제귀 증폭 방역판. 제귀 필요 없겠지. 증폭 조각 모음. 탐색 있으면 가능함. 룬 축선기도 되게 아깝다. 메아리 응체와 어디 가냐? 우리 영채와 어디서 뭐하냐? 넌 나의 것이다. 메아리 아직도 안 쳤어. 야, 메아리 뭐해? 강 나온다. 와, 창의적이다. 싱크빅 빅팩트. 증폭 탐색. 탐색이 낫겠죠. 역학은 그냥 광선 입술기랑 영체어로 버티고 드리퍼. 어차피 잠자도 피도 쪼개밖에 안 차. 길 저기로 고정이고. 이걸 증폭 메아리를 하네. 와, 두 번 신성. 거참 많이 신성하시네요. 아, 이중시선까지 쓸걸. 빙하.
빙하 필요하겠지? 이제 파워카드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다른 거더 필요 없이 드디어 신성 강화할 수 있나? 신성 7. 응, 영채가야. 수고. 냉뿔은 넣을 만한 것 같은데. 오코스트 덱이고. 아이고 이런 시계 맞네. 증매만 들어가도 세긴 센데. 수비 카드가 너무 많다. 에너자이저 다시 시작이랑 탐색이랑 못 쓰진 않겠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드로나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모닥불 소리 계속 나는 버그 걸렸다. 영향도 없네. 병아리. 병아리. 와, 병아리. 병아리 커요. 이제 병폭 영체화는 다 되지.
드루 안 잡히면은 좀 힘들겠다. 아, 모닥불 소리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냉불로 드루 더 땡기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덱이 워낙 두꺼워서. 수비 하나 씌울까? 상을 살까 아니면은 민첩 저거 밀체 포션 살까? 제거 그만하고 포션이나 사자. 어서오세요. 총 잡고 총 쐈죠. 아니 이걸 파워풀을 홀로 냉정 역장. 뭐 냉정은 막혀둘 게 없다. 아, 냉정. 냉정함 그 자체. 순행 디펙트. 아니 아무리 덱이 두껍다지만 드럽게 안 나오네 진짜. 하, 나 진짜 그저 등겨.
이 영체와 기어서 봐줬는데 안 되겠네. 야야야야, 아 1대 맞았어. 계산 좀 똑바로 하지 그랬어. 죽어라, 민트 도넛. 저렇게 안 맞네, 진짜. 영채와 쓰고 치울걸. 안돼! 내 상절곤. 상절 이즈 곤. 탈핑이 개 허접이죠.
한 장, 두 장, 세 장. 신성 증폭 조금 모음. 이렇게 하면은, 네 장이니까 안 되는구만, 이게. 네, 뭐 대충 신성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골칫거리. 소수의 반갑습니다. 그냥 포션 뺄까? 어서 세워놨습니다. 달팽이식 기억했네. 에어컨 물 떨어진다. 잠시만요. 에어컨 저거 살 때부터 저러더니 에이스 받아도 저래. 그지 같은 거. 단 1골드. 개똥겜. 답 없는데. 개노답인데. 영체화를 쓰는 게 나을까?
아이, 상절곤. 아이, 병번. 아니, 병번 신성은 별 도움 안 될 거 아니야. 병번 탐색. 병탐색으로 신성 쓰고 시작할까? 네, 뭐 일단 병탐색은 고정 아니야? 병탐색은 바뀔 일이 없지. 아, 모른 식다. 아, 나 이거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아이, 버그 많게. 더 준내게 타락거리네 진짜. 영채와 잡히면 다 써야돼. 저거는 못 아껴놔. 덱 두꺼워서 언제 잡힐지 알 수 없고. 한 장? 두 장? 세 장? 영수 하나 남겨놓... 아, 둘 다 남겨놓을까 그냥? 아, 나 메열이 나가인 줄 알고 잘못 썼다. 이러다 드루 꼬이면 뒤지는 거 아니야?
냉정한 홀로그램 유산을 고집 영체와 이게 다 빠졌다는 게 참. 아씨. 영체와 두 장 다 빠졌네. 영체와 그냥 쓸걸 그랬나?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잡았네. 뭐 잡았네. 잡았네. 어서 세워놨습니다. 네, 못 잡을 수가 없네. 이제구만. 관로 감사합니다. 자, 아, 심장 허접색. 창방 믿고 깝치는 허접색. 아니, 오늘은 무슨 창방을 세 번 갔다가 심장한테만 두 번 죽냐. 아이, 참네. 이게 운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니, 죽을 거면 그냥 이막에서 죽고 다시 한게 낫지. 아, 굳이 심장까지 다 와서 죽으면은 현자 타임 온단 말이야. 아, 그래도 깨긴 깼다.